글로벌 세계 경제 위기, 더욱 치열해진 경제 특구 경쟁,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 자유 구역을 조성, 10년을 맞았다. 첨단 바이오 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기술 인재 육성의 성과를 거둔 우리 경제 자유 구역.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적인 비즈니스 파크가 된 프랑스 라데팡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 송도까지 치열하게 달려왔다. 그러나 정작 외자 유치, 기업 투자에 있어서의 성적은 초라한데 경제가 없는 경제 자유 구역, 그 생존 해법은 무엇인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의 파산.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let me be blunt. Detroit's broke. 파산으로 폐허가 된 디트로이트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 소유의 디트로이트 미술관. 디트로이트의 문화적 상징이자 과거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디트로이트의 자부심이다. 디트로이트 미술관은 자본과 인력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도시의 황폐화를 꿋꿋이 막아내고 있었다. We have 하지만 재정난을 겪게 되며 시 소유의 희귀한 작품들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존립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도시의 상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들이었다. GM을 중심으로 포드와 크라이슬러가 총 2,100만 달러를 마련 미술관을 지켜낸 것이다. General Motors is very proud of the contribution that we made to the city of Detroit. In fact, we've contributed over $88 million over the last decade to non-profit organizations here just within the city of Detroit, not to say what we've done all around the country and around the rest of Michigan. In addition, what I find in this company is a 무너져가는 도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산업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선 우리 기업 만도. 크라이슬러의 제동 장치와 조향 장치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3천여 개의 협력사 중 최우수 공급업체상을 받았다.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던 이 회사는 도시 전체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무너질 때 좌절하지 않고 기술 경쟁력으로 살아남았다. 만도의 support for Chrysler specific has been the excellence and quality and the just a great job in performance and delivery is what's really helped us come back as an industry. We've needed to get good quality products into our customers. We had to deliver exceptional quality products to our customers because in order to earn that market share back, the sales that were coming to keep that market share that we had and grow it, we had to have exceptional and good quality products. And without the help of companies like Mando, we could not have done it for sure. We rely heavily on our partners, our supplier partners, for our success. 지금 현재 이곳에 진출하는
신규 그 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주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또 그 지역에 따른 그 환경에 따른 그 비용의 절감을 기여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고 있는 디트로이트. 자동차에 집중된 산업 구조 개선에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Detroit is always looking to expand our the kind of jobs and the kind of work that we do in the city. We are currently in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of the city, and this is a growing technology area where a lot of young entrepreneurial type companies are starting up. 바이즈 across the street here, internet and technology companies. This whole area is comprised of professional firms, financial firms, technology firms, legal firms, banking, finance, all of these types of firms, engineering firms, consultants, to support activity in the city, including the auto industry and other manufacturing and growing types of industries. Good. 실패를 절망이 아닌 교훈으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나서고 있다. 서울의 절반에 불과한 인구 520만 명의 싱가포르. 내수를 일으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극복했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외국 투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과연 그 매력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중심 거리에 위치한 한국의 베이커리 전문점. 글로벌 제과들의 각 축장인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네, 저희는 2012년 9월에 개업을 했고요. 가장 싱가포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위치인 오차드 중심가에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매출은 싱가포르 현지 베이커리 중에서 가장 높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글로벌 도시로서 인근 국가들의 중개지 역할을 한다는 점. 성공을 위해서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이 꼭 오픈을 해야 하는 나라이고, 아울러 그 싱가포르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와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중요한 SPC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다양한 메뉴, 매장에서 직접 굽는 컨셉 등 한국 베이커리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는 외국 기업에 유리한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환경이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 한 하루나 이틀 만에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될 수 있고, 일단 진입을 하고 나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이 싱가포르입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음식 문화를 장려하고 있어 외식 산업에 유리하다. 삼겹살을 주 메뉴로 하고 있는 한국 식당. 주말에 이렇게 사람이 항상 많은 상태로 장사가 되는 상태고요. 이곳은 삼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한국인들 역시 좋아하는 소주, 음료수, 드링스 같은 경우는 소주가 있고, 그 밖에 한국 주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벤치마킹 모델인 싱가포르. 비즈니스 중개지로서 세계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외국 자본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낳으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열린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Our government also support in a way that if you bring in more other country food, they are very well versed. I would say they encourage local people to bring in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So for local people, the trend is catching up on the Korean food. And since 2012, we have captured quite a number of people who would like to taste on the Korean food. GDP의 4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외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총 투자의 90%가 외국인 투자인 싱가포르. 외국 자본은 싱가포르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나라 전체가 경제 특구로 우리가 꼭 배우고 또 넘어야 할 산이 된 싱가포르. 그 저력을 현지에서 분석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 외자를 유치하려 그러면 그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싱가포르에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싱가포르의 외자 유치의 강점이라면은 싱가포르는 외자 유치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즉 외자 유치를 위해서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제 개발 계획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외자 유치의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 자체적인 무슨 원천 기술이라든가 자체적인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해외에서 그거를 들어와라. 여기서 판을 벌려라. 싱가포르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국가 차원의 기업 지원 서비스다. 싱가포르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치킨 전문 체인. 현지 대표인 미스터 쿠는 인력 수급, 매장 입지 문제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싱가포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500명의 투자 유치 전문가가 근무하는 EDB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기업인과 공무원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Expand the business, to franchise out to more people to get this opportunity to open BBQ bistro outlet. With our EDB support, we can make this a success. Korean now, your soft culture, your food, and a lot of your fashions are quite well liked by people in this region. I think you guys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grow your business. In Singapore, being the center of the ASEAN region. With 600 million population, there's a very good opportunity for us to expand. Yes. You see, Singapore is a big. Yeah, keep in touch. Thank you. Thank you. EDB, we should maybe familiar with. 오늘의 컨설팅 과제는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강화하며 생긴 기업의 불만이다. 대체 인력 방안을 제안하며 동의를 얻고 있는 전문가. 이처럼 외국 기업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서비스는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As I said, we are trying to create a pro-business environment. So one of the key considerations would be how would the foreigners, especially foreign executives, stay in Singapore. So we place a lot of emphasis in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by the education, food, living quarters can be taken care of. 싱가포르 시내 한 병원.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 환자의 응급 상황에도 당황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통역 가능한 안내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어도 접수부터 진료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증가하는 외국인 수에 빠르게 발맞춘 병원 정책.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생활하듯 그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 병원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의료진 역시 외국인 비율이 높다. 진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분야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프스 병원의 전체 환자의 3분의 1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환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제 진료 환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국제 진료 환자 센터인데요. 영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이렇게 국제 환자 센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IPC를 이용할 수 있고요. 진료가 전부는 아니다. 치료와 관광을 접목시킨 의료 관광을 위해 외국인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까지 상주시키며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Okay, now you are coming to our. This is Arabic Regency. The design, this room, the design is according to the Arabic. You know this requirement. You can see this. Okay, you see the wall. You can see, you know, the table light is especially the TV. The TV is Arabic channel. Yes. And the sitting room also is the Arabic style cushion. This is a Arabic cushion. Yeah. Okay. And also our bathroom is also designed for them. 첨단 의료 장비와 호텔을 방불케 하는 입원실과 편의시설, 가족들을 위한 공간까지 기존 병원들과 차별화를 이끌어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This is a special bathroom, and inside we have a mini jacuzzi for the patient. 곳곳에서 세심한 노력이 돋보인다. Yes. This is a typical Asian style. You see this fountain, all the water is coming to inside the pool. So that means all the money coming to this hospital. These are typical the Chinese culture. Mm-hmm. 병원 하나에까지 투자 유치 전략이 숨어 있는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부터 3년간 1,37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6.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싱가포르 경제특구의 핵심, PWC. 외자 유치를 위한 모든 구상이 빠르게 실행에 옮겨지는 곳이다. And a very stable government. We've got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n place to encourage this kin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be it your physical infrastructure, like accessibility to technology, and accessibility to good transportation system, as well as good government support in supporting these kind of investments. Now, we also have a good, strong talent pool that's available in Singapore.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열심을 내면서 국가 경제 근간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 메디칼을 향후에 그 제조업의 핵심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건설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오폴리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세제라든가 하여간 바이오에 관련된 리서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했어요. 즉 인적인 걸림돌도 외국에서 이제 유능한 인재 또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싱가포르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푸동 자유무역구. 2013년 출범한 이곳은 중국의 개혁과 변화의 실험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푸동공항과 양산항 등 중국 경제 중심 구역들을 통합한 푸동자유무역구. 금융개혁 규제 혁신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공산주의 국가 중국 유일의 자본주의 경제 지역을 구상한 것이다. 과거 중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것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과 수출.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를 맞자 중국은 외국 자본 유입을 통한 첨단 산업 중심 경제로 과감히 노선을 바꾸었다. 中国发展到今天，基本上已经达到了一定的程度。要想进一步的发展很难。那么怎么发展呢？就自贸区的成立，实际上是中国在经济发展过程当中是希望通过对外开放来进一步促进中国国内的改革。 국내의 창신 과 국내의 발전. 상하이에 위치한 우리의 공연예술 전문 기업.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로서 중국 문화부와 합작에 성공한 이곳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제작팀보다 먼저 중국 시장을 선점했다. 이후 국내 인기 뮤지컬인 김종욱 찾기를 중국 무대에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年我们主要像推出了《妈咪呀中文版》《猫中文版》这样的世界经典音乐剧，那么还包括像《寻找初恋》，还有就是《公主的盛宴》这样的半版权的韩国音乐剧以及原创剧。那么总体而言呢，市场反应还是非常好的。 김종욱 찾기 연습이 한창인 이곳. 김종욱 찾기는 2013년 중국에서 초연된 이후 무려 10만 명의 관객을 이끌었다. 이 같은 사랑을 받는 데에는 중국 특유의 감정선을 반영한 각색 작업이 주요했다. 나날이 성장하는 경제력. 그러나 아직 컨텐츠가 부족한 중국 대륙. 개방을 기회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해 가고 있다. 자유무역구라는 지역이 중국에서 지금 현재 6대 산업을 현재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공연산업입니다. 중국에서 그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 중에서 우선 상해 무역구가 공연 시장을 개방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생산은 기존 배우나 상품 수출에 그쳤던 한류와는 또 다른 발전이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20억 중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로 삼고 있다. 상해의 자유무역개발구안에 지금 회사를 지금 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을 두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세제 혜택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공연물에 중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각종 세제들을 현재 그